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는 양무리의 본이 되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각 어떤 지파마다 지도자, 리더가 장로였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교회의 당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을 이제 장로로 세우시고 장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의 장로는 각 지파의 한 사람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 그 장로들이 그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다 전하게끔, 그래서 그 모든 지파의 책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자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양무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 지도자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장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다라고 하면은 뭔가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니까 양무리를 이제 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또한 치는 자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뜻 생각하면 마치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직분을 받는데 이제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해서 바로 장로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세요.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날부터 주님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언젠가 그 일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은 부르실 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은 목적이 있고 주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을 이끌 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에 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갈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부르신 그날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면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커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품도 커지죠. 그것을 다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한 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이 삶이 내가 내 임의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나의 걸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나로 하여금 자꾸 개발되도록,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의 생김을 조성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한 것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지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육적인 내 생각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간의 어떤 배움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얻어진 나름대로의 명철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7절 말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믿고 맡기는 신뢰. 거기에서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그러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와니까. 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통과하지 않으면 같은 환경과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허락하세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나의 걸음을 그분이 세시고 그분이 다 가르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40년 광야를 걸었어요? 가나안 목적까지 갔어요. 입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봤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훈련하고자 집어넣었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빨리 통과할수록 빨리 가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통과하고자 나아가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주님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련을 주님이 왜 시키시냐.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 거룩함 안에서 그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집어넣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온전한 예수 안에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분이 가진 모든 복,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 다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난 고난 조금 받고 영광 조금만 받아도 괜찮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지을 때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신 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으로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 아담, 그것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 계획은 성경 길라잡이 시리즈 2번째 거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없어요. 마치 아담을 지었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도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마치 어떤 구렁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너진 것 같다 할지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 좀 나시죠?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각 사람을 각각 부르셨어요. 부르는 때가 다 달라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가진 성령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어떤 이유에선가 은사를 각각 받았지만 이 몸에 가진 지체와 또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죠. 로마서 12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었지만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고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이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온 몸이 다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기능이 다 다르도록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하나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어서 어떤 은사를 주고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나는 그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을 지금은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그 다음에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봉사할 때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봉사는 하고 싶고 은혜는 받아서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도무지 뭘 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주 부끄러워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뭘 할까? 그리고 교회 가서 다 둘러봤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게 화장실 청소야.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가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일마다 설거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봉사를 하게 바빠서 설거지하는 게 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설거지 개수대 앞으로 가서 막 설거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누구예요? 아이고 이렇게 설거지를 잘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네 그러고 설거지만 막 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고 난 설거지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야.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 하나 둘 셋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죠.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이러면서 뭐예요? 아는 소리 하죠. 아는 척하죠. 서로 알게 되니까 인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리 와봐요. 이것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다른 거 하게 되고 나중엔 제가 300인분 탕수육을 튀겼어요. 제가 탕수육 잘해요. 300인분 탕수육을 튀겨가지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또 칭찬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봉사 너무 많이 해서 결국 나중에는 교회 전체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사가 늘어나요. 지혜가 생기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됐죠. 중고등부도 맡게 됐죠. 나중에 청년부도 맡게 됐죠. 장년부도 맡게 됐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에이지 그룹에 가가지고 또 회장도 하게 되고 뭐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아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시키면서 이제 목사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교회 전반부 어떤 걸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적인 어떤 노하우를 이끌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성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인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세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육신의 더러운 자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나 각각 자기 분량에 자기 직분에서 생각해야 될 마땅한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를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높을 게 없어요. 잘한다고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손에 맛을 주어서 음식을 맛있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잘할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분에게 준 달란트예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참 잘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은사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제일 잘 알아요. 난 이런 부분에 참 잘해. 그 부분을 봉사로 내어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했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시키니까 이렇게 끌려서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는 건 상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자원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기름부음을 더 증가시켜서 다른 일도 더 하게 해주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멘. 작은 일부터 하셔야 돼요. 큰 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큰 일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선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머리가 다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다 주장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29절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할 때 그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을 입어야 된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입는 거, 그것이 바로 아담의 회복이에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입는 거,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상을 입어지도록 거룩하게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다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끔 기름 부음도 더 증가시키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늘은 이런 은사가 나타났지만 내일은 저런 은사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고 부득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예요? 맡은 양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은 십자가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한 것은 육체를 기회로 삼고 육체에 무엇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내게 그 자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는 양무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도 어시스턴트 패스터예요. 돕는 자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게 어떤 양을 맡겼어도 그 양머리의 주인도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니까 내 생각도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자, 장로가 하는 역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 지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도 같이 그 일에 가게끔 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도 같은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함께 가기도록 이끄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세운 어시스턴트 패스터, 조력자예요. 돕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저하고 함께 가는 동반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같은 한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다른 성령을 주고 성도에게 다른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양물이나 목사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직분이 다른 뿐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인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그 양무리인 성도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같은 길을 이끌어 나아가고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게 했고 만나게 했기 때문에 만난 자들이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분리가 없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같은 뜻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내 역할이 있는가 하면 너의 역할은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 갈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를 취하셔도 아니 1분 후에 나를 취하셔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딱 됐는데 주님 오신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낭패라는 거예요. 다행히 오신대라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막 급하게 회개라도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걸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오신대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양무리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도 깨어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냐? 무엇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인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바울에게 알리셨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본이 되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고 따라오려면 그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2절부터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무엇으로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같이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세례도 한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에 함께 연합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만을 따라갈 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장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고 또 양무리를 맡은 자 같이 얘기를 한 이 부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도 그와 같은 자로 지금 키워가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오늘 이 하신 말씀처럼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 이 정체성은 뭘 말하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십니까? 내가 나의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인지,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 말을 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구의 것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삶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 그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자기가 얻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한다라는 거죠. 왜?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집이 부귀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나타날 영광, 좋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내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는 목적이 다른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세요? 왜 지금 살고 계세요? 왜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왜 잠자고, 왜 일하십니까?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광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나의 존재 가치의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오늘도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식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받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의식 속에서 사는 자로 변화받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존재가 가는 초점이 있죠. 무엇에 초점이 맞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자 원하는 이러한 것이 내 삶의 그 존재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고 있는 이 초점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바래지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준 은사,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무엇이 목적이 돼서 초점이 맞춰져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 숨 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갔다면 다 돌이켜서 여기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초점이 육신의 것이라면 주께서 자유를 얻게끔 하신 것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계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죽는 거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시니까 죽어도 유익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4장을 가면 그가 비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그가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어떤 환란 어떤 상황으로 이끌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풍부한 것에도 처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 내가 배도 고플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능력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으니까? 그분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분께 맞춰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불평불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는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좋아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자 원해서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을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를 열심히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지, 자기의 육의 것이 살아서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광이에요. 생명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게 있는 고난도 능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능히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소망이, 그의 초점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장차 얻을 영광, 그 나타날 그 영광,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나타날 그 영광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나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로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육체 고난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담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능히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조건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될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수고죠.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고난은 다 다르죠. 어려움 달라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오늘도 양육하시고 오늘도 그 길로 이끌어서 주님 강림하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받은 면류관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불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시험 통과 못하면 반복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가 10단계라면 나는 10단계를 다 가야 돼요. 중도에 쉬지도 못해요. 10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단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훈련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 날마다 못 받고 나와 싸우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은혜가 될 수 있게끔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날 통해서 내 가정이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려니까 내가 안 되는데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만드소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확산시키실 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계의 한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는 반드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면류관을 꽉 붙잡고 가야 돼요. 이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에요. 그걸 내게 씌워주셨어요. 이제 나는 여기다 보석을 박아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대강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이 있는 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보고 하라고 안 하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군요. 주님의 계획이 이와 같으니 아버지 내 마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을 갖고 인격을 가진 자로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의 향기를 발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